나 텃밭에 심어놓은 양파 마늘 있죠? 요것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병충해 없이 요걸 잘 키우려면요. 어쨌든 난지역 마늘은 저 이제 남부지방이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는요. 월동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지역 마늘 있죠? 중부지방, 강원도 같은 데는요. 월동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는요. 대표적으로 월동을 꼭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키우려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뿌리가 잘 자리 잡기 전에 월동을 잘할 수 있게, 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초 장두백입니다. 자, 마늘 제가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마늘 어떻게 심어라, 어떻게 하라. 근데 야,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래, 영하로 떨어진다고 그래. 이렇게 활대 꽂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닐로 이제 보온 들어갔습니다. 보온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마늘이 봄에 굵직굵직하게 벌레 없이 병충해 없이 이제 이렇게 얘를 키우려면 꼭 이렇게 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비닐 덮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텃밭에다 심어놓은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구지포로도 한번 이렇게 덮어보고, 비닐로도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덮어보고 했더니, 그래도요, 최고로 이게 좋은 게, 보면 이렇게 이제 비닐로 이렇게 이제 활대 꽂아갖고 있죠? 활대 꽂아갖고 이게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최고더라고요. 마늘이 상하지 않고. 어쨌든요, 이게 마늘을 이렇게 구지포로 비닐로 덮기 전에는요, 마늘을 이렇게 자, 빈자리 있죠. 마늘 심고 나면요. 마늘 심고 나면 이렇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 파인 데 있어요. 그럼 이거요. 흙으로, 전에 한번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흙으로 이렇게 좀잘 메꿔주고, 그리고 이제 활대 이렇게 꽂고, 이제 살균제 있죠. 살균제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번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 먼저 그 흙에다가 뿌리고, 밭갈이 해가지고, 이제 작물을 심어야, 이 병충해 없이 마늘이 굵직굵직하게 크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살균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요새는요, 날씨가 마늘을 이제 일찍 심으신 분도 있고, 늦게 심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는요, 이게 겨울에는요, 병충해 있죠. 해충보다도요, 향균이요, 세균 있죠. 세균병이 참, 이게 녹균병에다가 흙 썩은 병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균제가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밭갈이 하기 전에 이제 뿌리는데, 여러분들 없으면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낙스 있죠? 낙스를 물 6리터요. 그러니까 생수병 2리터짜리 3병에다가요, 요 종이컵으로 반컵만. 근데 낙스는요, 레굴러라 있거든요. 레굴러를 이렇게 물 6리터에다가 낙스 종이컵으로 반컵만 이렇게 타세요. 보면 레굴러. 참, 내가 착각했네. 레굴러. 레굴러를 갖다가 이렇게요, 6리터 물을 타가지고요, 이렇게 뿌리가 흠뻑 밑에까지 있죠? 흙에 푹 젖히게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요, 얘네들이요,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지금 입동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요때는요, 세균병이 있죠? 향균 세균성 병이, 야유고, 녹균병, 썩은 병,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이렇게 좀 흙으로 이렇게 메꿔줘야 이렇게 양파가 꼿꼿이 썩을 때 굳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흙 있죠? 빈자리 있죠? 메꿔주고 이렇게 뿌리가 흠뻑 젖을 때까지 이걸로 흠뻑 젖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뿌려주면요, 이렇게 이제 마늘이 실하게 반듯반듯 흙으로 잘, 빈자리를 잘 메꿔주고, 이게 소독, 양파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도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향균, 세균성 병하고 녹균병, 흙색 섞은 병이 있죠? 요런 거 방지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비닐이나 구지포나 이렇게 비닐로 덮어버리면요, 아주 날씨는 따뜻한데, 근데 안 덮으면 또 겨울에 월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고요. 이렇게 비닐로 덮으면요, 이렇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럽게요, 가을 날씨인지 겨울 날씨인지 요때는요, 이 세균병이 있죠. 향균 세균병하고 녹균병하고 흑색성병하고 이게 조심해야 하니까요, 항상 이렇게 덮어주면요, 이렇게 낮에, 한낮에 이게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가요, 굉장히 30도가 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환기, 이렇게 받침대 있죠? 이런 거 받침대를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꼭 받쳐줍니다. 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요, 낮에는, 아니 밤에는 이렇게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온도가 쫙 올라가면요, 요 안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렇게 이슬이 맺히고 습기가 꽉 차요. 이게 그러면요, 그걸 빨리 바깥으로 빼내줘야지
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 세균병하고요 이게 향균 세균병하고 녹균병하고 흙새 썩은병 이거군요 이게 세균병들은요 거의 다 환기 때문이라는 게 환기만 잘해줘도요 병충해는 거의 80%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습기가 차거나 혹시 이렇게 이게 활대에 꽂아갖고 비닐을 씌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늘이 꺾어지지도 않고 잘 좋아요 뭐 비닐로 덮어준다든가 구지포로 덮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비닐 활대 꽂아가지고 텃밭에다 하시는 분들 큰 대농 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이렇게 텃밭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요 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환기 좀 이렇게 옆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열어줘갖고요 해가 아침에 이제 한 11시쯤에 갖고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게 해주고 오후 해 떨어지면 이렇게 좀 닫아주고 그러면요 아주 이렇게 좀 환기만 잘 돼도요 병충해 아니 예, 세균병은요 거의 한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뿌리가요, 굳기 전에 다 썩어버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걸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요, 보세요. 이게 다 썩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네? 흑색 썩은병 있죠, 이거? 이거, 한번 번지면요, 이거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봄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자리 있죠. 아, 뿌리 다 갉아먹으니까요. 요거는 농약사에 가시면,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알려드렸죠? 요거 봄에 따뜻해지면 한번 이렇게 뿌려줘야 합니다. 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요새는 날씨가 아주 봄이, 이게 봄인지,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굉장히 막, 따뜻한 여름 같고 막아 날씨가 이러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요 남부지방은요 이렇게 볕짚만 덮어줘도요 됩니다. 한정이 아니고 난지형은 저 남부지방이죠. 따뜻한 지역은요 볕짚만 살짝 덮어줘도 얼마든지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번에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세균병 있죠. 세균 이거 예? 향균성 세균병하고 녹균병, 흑색성 병 있죠. 요거 예방하려면 이렇게 이제 봄 되면 제가 이제 영양제 이렇게 뿌리는 방법하고 이렇게 토양 살충제 또 있습니다. 요것도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계피 같은 걸로나 이런 걸로 내가 이제 친환경으로 이렇게 살충제 만드는 방법도 봄 되면 또 알려줄라니까요. 이렇게 남부지방은 이렇게 볕짚만 덮어서 이렇게 키우시고 중부지방 있죠? 자, 한지형은 꼭 이렇게 비닐로 덮든가 예, 보세요 이렇게 비닐로 그냥 이렇게 덮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덮어 굉장히 날씨 추울 때만 이렇게 덮어줘도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지포 있죠 이렇게 낡은 것도 되니까 그냥 그때만 덮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하면요 절대 얼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역에 따라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면요 마늘이 봄 뒤면요 이렇게 굵은 마늘이 이렇게 튼튼하게 실하게 큽니다 마늘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의 80%는요,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가 중요한데, 이건요, 마늘은 대부분이, 해충이 망가뜨리는 것보다도요, 이게, 향균, 세균성 병 있죠? 녹균병하고, 자, 흑색, 썩은 병이 아주 이 뿌리를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니까요. 꼭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저 락스 있죠? 락스 네 굴러. 그거 물, 6리터 있죠? 페트병 3병입니다. 2리터짜리. 거기에다가, 락스, 그 종이컵으로 반컵만 타셔갖고, 이렇게 이제 비닐로 덮든, 활대 꽂아갖고 비닐로 덮든, 이렇게 해갖고, 이거 뿌려주고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아주 예방이 잘 됩니다. 이거요. 내가 꿀팁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봄 뒤면 이렇게, 실한 마늘. 자, 병이 안 걸린 마늘을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양파도 이렇게, 내가 제가 알려준 대로 하면요. 이렇게 이제 점점 봄 되면, 따뜻한 봄 되잖아요. 주먹만 해줘요. 제가 이제 봄 되면 이거요. 영양제 주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제 이거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세요. 마늘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실한 마늘을 먹으려면, 제가 텃밭에다 심는 건요.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면 쉽지 않으니까, 제가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일반 농가들은요. 살균제 사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데 텃밭에다가 이렇게 조금 심어서 이렇게 이제 자가 소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요 꿀팁입니다 이렇게 꼭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한 마늘을 이렇게 생생하게 봄 뒤면 또 이렇게 수확의 맛을 볼 겁니다 마늘 이렇게 밑에 파보면요 아주 실합니다 실하고 굵은 마늘을 여러분들은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장돌뱅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손쉽게 할수 있는 그 살균제 있죠? 락스 레굴러를 하시면요. 우리가 그 식약청에서 야채나 과일이나 세척할 때 쓰는 그 락스니까요. 이렇게 잘 키우면요. 봄 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양파는 주문마니가 커지고, 이거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세요. 마늘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드시면 돼. 알았어요? 자, 이렇게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한테 이렇게 락스 레굴러 이렇게 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세균병 없이 봄에 아, 수확의 맛을 본다고요. 자, 장돌뱅이 여기서 물러갑니다. 자, 가요. 갑니다.